자, 오늘 아주 열심히 돌돋기질을 할 거예요. 한 평생이 지난 후. 얘들아, 나 이제 슬슬 나무만 봐도 토 나올 것 같거든? 아, 나 입에서 나무 냄새 나는 것 같아. 나무를 드셨어요? 아니, 그만큼 물린다 이거지.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노여봐요 엉덩이 속 5일차입니다. 오늘은 코끼리가 주인공이네요. 아주 귀여워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야, 뒤에 상점 생겼다. 너굴 상점. 자, 오늘도 아침 방송. 당분간은 또 아침 방송 할 것 같아요. 야, 가게가 생겼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그럼 뭐야, 내가 새벽에 방송할 때는 상점 이용 못 하겠네. 너굴 쇼핑을 업데이트했다고? 그 ATM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 이력이 남는군요. 알았어. 안내소가 어딘데? 뭐야? 어? 신이 뭐냐? 얘들아! 신이 본다! 짐 받아라! 어디? 우리 신이 얼마나 귀엽게 생겼나 한번 보자. 뭐야 얘? 뭐야? 왜? 리액션? 아이고, 어? 장장님! 나는 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배터리 트리거인가? 어, 그러네. 오른쪽 트리거. 리액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안녕. 해피. 아~ 박수. 아하! 그렇군요. 이제 엉덩이 선 플레이 하다가 후원 들어오면 이걸로 리액션 하면 되겠다, 그지? 야, 장장님 후원 감사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봐. 아직 전화 중이네? 네네네. 어? 이사 일정 오늘 오는 거 아니었어? 아, 바로 오는 게 아니구나. 에? 네? 세 명? 일단 마일섬에서 내가 데리고 온 애는 두 명인데 한 명은 뭐지? 아니, 애초에 다 다른 사람들인가? 야, 미친놈아! 아니, 무슨 사업하는 애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냥 주둥이로 나불대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한테 손 벌리려고 그러지, 니. 아, 그거 자리 잡는 거 내가 해달라고? 또? 그래, 그럼 수고해. 열심히 해. 아, 그딴 표정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진짜로. 진심. 진짜. 인연 같은 소리 하는. 야, 인연아. 어쩔 수 없지. 이럼 호감도 까이나? 이거 호감도 작도 있나? 그래, 뭐 기왕 하는 거 기분 좋게 하자. 아니, 애초에 거절하는 선택지가 없어! 이 쓰레기 게임.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뭘 해야 되는데. 섬에 흐르는 강 어딘가에 다리를 놓고 싶다고? 그치. 이제 땅이 좀 좁지. 다리를 내가 지으라고? 네가 다리를 쳐 만들고 제가 위치만 정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죽빵 날라갈 뻔했네. 와. 채팅에 미친 놈이네 이거. 넌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근데? 그래서 공사 키트를 재료가 뭔지 보자고. 다리 공사 키트 통나무 말뚝. 통나무 말뚝이 이건가? 옥재 3개 그리고 점토 4개 돌 4개. 어? 생각보다 재료가 그렇게 빡세진 않네요. 오케이. 마이 음성 기념식부터 하자. 우리 가게 아직 안 들어갔잖아. 가자. 졸개들은 이제 그러면은 가게에서만 눌러붙어 있는 거야? 그런갑네. 이번에도 게시판에 가려서 마을 주민이 안 보여요. 짝짝짝짝짝짝. 얘네 이름이 콩돌이랑 밤돌이구나. 이제 좀 외워야겠다. 너네가 고생이 많다 너구리 때문에. 이 아저씨 재료는 내가 다 구해왔는데 이번에도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훌륭합니다. 발사! 어? 아! 찍으려고 했는데 홈버튼을 눌렀어! 응? 촬영했어. 아 당황했네. 발사하는 순간 나가버리기. 자 이제 너굴 상점 들어가 봅시다. 굉장히 귀엽네요 외형이. 약간 일본틱한 게. 오늘의 고액 거래 품목 매장 내 거래 모닥불. 엥? 그냥 오늘 약간 비싸게 거래되는 물품이 매일매일 정해지나 보지? 그럼 모닥불을 많이 만들어서 팔면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건가? 아 어딜 파니? 파서? 아 너네 진짜 짜증나겠다. 그러니까 가게 좀 들어가라고요! 이러고 있는 마음소리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 빨리 들어가 볼게. 예? 뭐야 여기 소닉이 있어? 뭐야 너 왜 히쁨이 말투 따라해? 이름이 고순이야? 야 근데 너네 내가 안 보이냐? 눈길도 안 주네? 의류? 죄송한데 제가 사투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가참내가 무슨 뜻이에요?
잘 가. 그래서 뭐였던 거야? 와 진짜 개성이 없다. 아니 그리고 너구리는 보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너굴 상점이야? 콩돌이랑 얘 뭐야? 콩돌이랑 순돌이냐? 그럼 콩순 상점으로 해야지. 아 밤돌이구나. 그럼 밤콩 상점? 이상하네. 그냥 너구 상점으로 하자. 뭐야 너네 왜 나 따라댕겨? 아 니네 할 거 하세요. 부담스러워요. 아 쫓아오지 마요. 오 이제 돈만 있으면 완제품을 손쉽게 다 살 수 있네. 뭐지 이거? 내가 입고 있는 잠수복이랑 다른 어? 성능인가? 우산도 있어. 오 씨앗 구근도 있고 벽지 좋은 것들이 많구만. 이건 뭐지? 물레방아가 아니 물레방아래 이거 물레 그래 그냥 물레 방아가 아니라 물레. 에? 이것도 살 수 있어? 이걸 사서 뭐하지? 이건 뭐지? 거울인가? 심플 패널? 어? 설마 너굴 상점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은 매일 달라지나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집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장식용 물품들을 위주로 파나보죠? 일단 알겠습니다. 어? 메일이 왔네? 뭐지? 아! 아 맞다! 어제 샀던 토간! 조니? 히어스 조니! 빠빠빠빠! 에? 헬로 플레임님 하이 조니입니다. 이 편지가 언제 당신께 도착할지 잘 모르지만 구해주신 답례로 여행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 그래도 구조가 되긴 했나보네? 다행이다. 주머니 넣기. 이제 버리자. 선물부터 까봐야지. 중국풍 모자? 제정신? 매주 일요일 오전에 여러분의 섬으로 물을 팔러 갑니다. 잘 부탁해요. 응? 무? 그... 내가 아는 그 무트코인인가 머시갱이 그거냐? 기대가 되는군요. 자 일단은 저번에 열심히 모아둔 목재를 꺼내서 요거 자 이러고 이제 다리를 만들면 아 네 개였네. 랄랄랄랄랄랄라 짜잔! 다리 공사 키트를 완성했다.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닭불 나뭇가지가 3개 필요하네. 이럴 줄 알고 나뭇가지를 여러 개 모아놨지! 오늘 다 모닭불로 전환시켜버리겠어. 자 궁금하잖아요. 어? 이 모닥불을 만들 때 나뭇가지가 3개 되는데 나뭇가지 3개를 팔았을 때의 가격과 모닥불로 만들었을 때 그것도 비싸게 받는다는 그날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당 4원? 하나당 4원이고 그러면 12원이 나와야 되네요. 일단 최저가가 24원이네? 어? 아 여기에다 팔면은 안 된다고? 안에 들어가서 팔면 두 배로 준다고? 얘들아 가게 오픈과 더불어 새롭게 세 가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그걸 지금 얘기해! 무 매입 서비스? 무 장사를 하러 오시는 일요일에는 물을 매입하지 않으니까 참고해달라. 통상 가격의 배로 매입해드립니다. 아 시간이 없을 때나 영업시간이 아닐 때 이용할 수 있구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다고? 아니 아야 나 그럼 밤에는 게임을 못하네. 일단 이거 30개 팔면 얼마야? 어 아까 30개면은 120벨이었는데 아니 수수료 많이 떼가는데? 일단 그러면은 나뭇가지 개당 5원이란 얘기죠. 거기에 모닥불을 팔면
60벨! 아, 60벨, 60벨. 근데 60벨이면 솔직히 의미 없는 가격 아니냐? 이거 만들고 있는 시간에 그냥 복숭아 하나 더 캐가지고 파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봤을 땐? 일단 그냥 보관이나 하자. 갑자기 눈 돌아가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열기. 토관. 자! 따뜻한 우리 집으로 바로 텔레포트 할 수 있는 토관. 나 배치를 해주고. 어, 여기. 여기다 깔자. 그리고 이거 탈 수 있어? 오! 오! 그러면 우리 집으로 바로 나와. 야! 갓겜! 야, 그럼 여기에 토관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 더 둘 수 있는 것 같은데 통로 연결해 놓으면은 내가 원하는데 바로 갈 수 있겠네? 아, 토관이 여러 개면 랜덤이에요? 미친 게임이네. 일단 다리를 놔야겠죠? 다리 여기에다가 놔버리자. 토관 바로 옆에. 반대쪽 기세까지의 거리가 적당하면서 강가 양쪽이 다 똑바르지 않으면 다리를 놓기 어려울 것 같아. 좀 까다롭네. 대각선으로도 놀 수, 저거 뭐야? 나 저 처음 보는 벌레가 있네? 너 뭐여? 엄청 화려하게 생겼다, 얘가. 길 앞잡이? 사기 잘 칠 것 같은 닉네임인데? 그러면, 볼 데가 없는데, 땅이 다 이상한데? 여기다! 여기? 여기? 내가 해변가에 은근히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오 딱 좋다 여기다 오케이! 어? 공사 중이네? 아 이거 뭐야 다리 놓으면 또 내일 완공돼? 뭐 쓰레기 게임! 어? 여기 쇠똥구리도 있다. 아 뭐해? 아니 야! 아니! 아니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눈덩이가 발에 밟혀가지고 갑자기 발길질해서 벌레가 도망갔어요. 미친 게임. 어? 찾았어. 천벨 구멍에 묻기. 24,000벨. 이게 맞나? 정말 맞을까 이게? 아 아닌 것 같다고? 만벨만? 아, 최대 만벨이야? 아, 이런 것도 시도하면서 깨닫는 건데, 아. 내가 또 쫄아가지고 물어봤네. 돈 다 날릴까봐. 아, 내가 돈 날리는 건 못 참아. 훈수도 못 참지만, 와, 돈 날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근데 나무 자라는데 얼마나 걸릴까, 보통? 3에서 5일? 근데 저, 내 집 옆에다가, 심은 오렌지 나무는 왜 안 열리지? 겨울이라서 안 맺히나? 저 나무는 평생 안 자란다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좀 넓은 곳에 심어야 되나? 이게 건물이 너무 가까워. 여긴 자라겠지? 뭐 쟤 뭐야? 제가 무 판매하는 애구나. 무 사세요. 이런 목소리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애다. 일요일 오전? 20분 남았네? 그럴래? 무트코인을 본 캐릭터도 소식을 들었나 보군. 그럴래? 들을래. 설명할 게 더 있어? 맞아. 썩어서 파산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 그렇군요. 뭐 요즘에는 동수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깜빡할 일은 없을 것 같고.
8벨? 비싼 거 아니야? 한 60벨 정도에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 없어! 이거는 내가 108벨에 사더라도 이거보다 비싸게 팔 것 같지는 않아. 아, 최소가 90벨이야. 아, 90에서 110 언저리인가 보네. 아! 맨날 키 헷갈려가지고, 씨. 아, 저 나온 나무를 또 흔들어보자고? 어. 잡았어! 이게 뭐야? 솔방울은 아닌 것 같고. 도롱이벌레? 나 이거 처음 봐. 어? 이거 뭐지? 눈빛으로 반짝이는 돌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해지네? 레서피가 떠올랐다. 눈빛에 광기가 서려있는데? 금광석인가 이거? 오, 금광석이 맞네요. 금으로 뭘 만들 수 있지? 팔아버리자고? 뭘 만들어서 팔면 더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보통 이런 금광석은 원석 자체로 팔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못 받아요. 이건 뭐요? 아직 만나지 못한 마이 허니에게. 어젯밤 왠지 잠이 오지 않아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레서피가 떠올랐어. 내 레서피만 잘 따라한다면 분명 그대도 만들 수 있을 거야. 다 이 열풍이 더 멀리 퍼지길 바라며. 사랑의 전도사 빠보냄. 목재 오픈 쉘프. 이게 뭔데? 일단 배워. 놀러 와. 내가 생각보다 저 해안 끝까지 가는 게 잦다는 걸 깨달았어. 여기까지 쭉 파밍하고 토간 타고 돌아가자. 어? 아니 아예 인벤토리 계속 두고 있으면은 필요할 때마다 깔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회수를 못 하잖아요. 아 그러네. 에. 오케이 렛츠 고.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우씨. 에? 금광석을 주웠는데 갑자기 투탕카멘 설계도가 생각이 났다고? 주인공도 정상이 아닌데? 이 섬은 진짜 미친 섬인가? 여기 오래 있을수록 미치나봐. 와 이건 좀 이쁘네. 이건 괜찮네. 확실히 집에 둘만한 소품인데 이거는? 하나 만들어볼까? 목재 오픈 쉘프. 나 저리 가. 밀 수 있어? 못 미는데? 아니 이렇게 더 그냥. 야 그리고 낚싯대 철광석 이용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할래. 아 어차피 가게 세웠잖아. 그럼 그냥 다 업그레이드 하자. 안 그래도 슬슬 부서질 때 됐어. 자 이제 박물관에 넣어줄 거 넣어주고 이제 팔러 가자. 저 판매함에 하는 거보다 여기에서 직접 파는 게 돈을 더 많이 받겠죠? 와우! 비싸. 그리고 금광석 얼마인지 궁금해. 만 원 이러는 거 아니겠지? 설마. 만 원 이상이면 좋겠다. 두근두근. 와! 아 진짜 비싸긴 핵비싼데 이렇게 비싸면 그만큼 값어치 있는 재료로 쓰이지 않을까? 팔지 말라고? 알았어. 팔지 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안 팔게. 그냥 팔지 말자. 내가 생각해도 뭔가 좀 쎄하다. 이거 정작 진짜 필요한 때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야. 그때 언제 구하고 있어 이걸? 돌 한 3만 번 쳤는데 지금 처음 봤는데. 으야. 자 이제 오늘 아주 열심히 돌도끼질을 할 거예요. 야 이거 어떤 나무가 캔 거고 어떤 나무가 안 캔 건지를 외우는 것도 되게 일이겠는데? 아. 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끼. 얘들아 나 이제 슬슬 나무만 봐도 토 나올 것 같거든?
어우, 역해. 아, 나 입에서 나무 냄새 나는 것 같아. 아, 그만 캐자. 나무를 드셨어요? 아니, 그만큼 물린다 이거지. 아직도 섬의 3분의 1을 안 캤네. 나무 그만 캐자 이제. 내일 캐릭터 못 일어난다고 몸 쑤셔가지고. 호이요! 오늘 할 거 다 했나? 아, 그러고 보니까 1쾌를 전혀 안 했네. 경제를 살리자 쇼핑 권장 캠페인. 5,000원을 또 쓰라고? 언제 모아 그래서. 씨 뿌리기 꽃 피우기? 빨간 아네몬. 뭐야, 나 코스모스만 살라고 했는데 아네몬에 히아신스 이런 건 다 뭐지? 이렇게 3개 사자. 아, 하는 김에 5,000벨을 쓰자고? 그러게. 5,000벨 쓸만한 게 있나? 여기 말고 ATM기로 가자, ATM기. 너굴 쇼핑으로. 뭐야? 아, 설치하고 얘한테 보고를 안 했구나.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하면 돼? 집에 필요한 가구 준비도 부탁을 한다고? 와, 진짜 미친놈이네. 가구 리스트는 하우징 키트 안에 함께 넣어뒀다고? 야, 너 보상 뭐 주나 보자. 그래, 내 집값 탕감 안 해줌 넌 죽는 거야, 알겠어? 내가 도끼 철광석으로 당장 만들어서 네 모가지 칠 거임. 바로 옆집으로 만들어버리자. 어? 뭐야? 누구세요? 한 군데 찾았어. 와, 진짜 네, 그러세요. 뭐가 필요한데? 공사 관계자용 박스?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본 건물용 가구 준비 담당자께서는 설명을 확인하시고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실내용 가구. 목재 싱글 침대, 목재 체어, 도기 물병.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게 깜짝이야, 이씨. 야외용 가구. 통나무 다이닝 테이블, 통나무 벤치, 나무 양동이. 야외 가구는 본 건물의 가구임을 알 수 있도록 앞이나 양옆 등 가능한 가까운 곳에 설치해주세요. 하우징 키트 2. 결정. 돈나무! 어? 돈나무 있는 곳을 내가 덮어버렸니, 혹시? 네, 만원. 저장이 안 됐으니까 껐다 다시 켜면 되지 않을까? 해보자. 다시 키면. 설마 오늘 단 한 번도 세이브가 안 됐다거나 그런 공포의 상황이 오진 않겠지? 와, 끝내준다. 야, 하우징 키트 딱 3 설치한 이후야, 직후야. 미쳤다요? 미쳤어요? 이게 돈나무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씨. 여기다 짓자. 이번에 준비해달라고 한 가구 중엔 꽃으로 만든 리스도 있거든, 구리? 엉덩만 섬의 절벽 위에 잔뜩 피어있으니까 필요하면 올라가서 꺾어와도 돼. 사다리 레서피도 같이 보냈으니까! 드디어! 드디어! 재료부터 보자. 사다리 진짜 개 튼튼하게 생겼다. 와, 야, 가구가 본격적으로 레서피가 엄청 많이 들어왔네. 복숭아 채워, 이거 뭐야? 되게 귀엽게 생겼다. 저기 안에 있는 건 씨앗인가? 건초 침대는 뭐야? 일단 사다리.
내가 이걸 오늘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정말 많이 캐놨지. 이 수많은 나무들을 봐라. 됐다. 1쾌 달성. 사다리. 오! 이걸로 벽을 오를 수 있다 이 말이지. 일단 ATM기 누르고. 접속 보너스 마일. 2일 연속 보너스 80마일. 아, 짜다. 100마일 정도는 줘야지. 너굴 쇼핑. 5,000원을 어디다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서 내가 레서피 없는 게 있나? 픽스 사다리 키트 레서피. 사다리를 절벽에 고정하기 위한 픽스 사다리 키트 레서피. 당장 사! 다음에 함정 씨앗은 삽을 이용해서 땅에 묻으면 깜짝 놀랄 만큼 간단히 함정을 만들 수 있는 함정 씨앗 레서피입니다.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없으니까 사고. 다이 레시피. 도전 다이 레시피. 이게 뭐지? 뭐 여러 종류의 멋갱이들이 생기는 건가? 의도치 않은 지출이 생겨버렸구만. 이 빌어먹을 1캐 때문에. 그래도 400포인트나 얻으니까. 목재 사다리 픽스 키트. 사다리 하나와 목재 다섯 개. 어! 나도 이거 생겼어! 너 이제 꺼져. 너도 저리 가고. 너도 저리 가고. 놀러 와봐. 이걸 돌리자 그냥. 아니 이것도 다 필요 없어. 다 팔아. 다 꺼져. 침대도 새로 만들겠어. 더 이쁜 걸로. 금고, 캠핑용 침대, 소박한 다이 작업대는 지금 팔면 안 되지 않냐? 랜턴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럼 팔 게 없는데요? 이 두 개만 일단 팔고. 거지같이 크기만한 소박한 다이 작업대. 알랄랄랄랄라. 이거 침대를 어디에다 배치하지? 그냥 이렇게 배치하는 게 제일 나으려나? 이렇게? 아유 딱 들어가네. 미쳤네. 그럼 이제 꺼져. 아 이미 켜져 있는 거구나. 이거 다른 사람의 집 맡긴 거 이 키트도 팔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사 주민 빠이빠이 하고 나는 거금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안 팔리네. 아 쓰레기 게임. 그냥 사다리 휴대용으로도 하나 들고 다니고 그 픽스 키트도 하나 하자.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로 바로 올라가는 거지. 미쳤다 설계. 절벽에 설치한. 야! 아우 더러워. 잡초 다 내놔. Two hours later. 나 이제 슬슬 토할 것 같거든. 입에서 잡초 향 나. 죽여줘. 안 해. 다음에. 짠. 오 집이 뭔가 약간 미묘하긴 하지만 집다워지긴 했어요 확실히. 아까는 막 정중앙에 나무 그루터기 있고 그랬는데. 침대 옆에다가 둘만한 선반 잎나무 보자. 어 있다. 나무 블록 장난감? 이게 어? 왜 필요해 근데? 이 나무 블록 장난감에 그 네모난 블록들을 모아가지고 선반을 어? 만드는 건가? 아니 나 조합법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목재 사이드 테이블이 있어. 어 이게 더 괜찮다. A few inches later.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아 오늘 5일차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A few moments later. 오, 너무 예쁘죠? 이거네. 됐어. 자, 이제 진짜 자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모여봐요 엉덩이 수. 5일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에서 봐요. 안녕.